최진혁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황철아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황철아. 야. 반갑습니다. 야, 정말 빛이 난다는 표현이 맞나요? 네, 아닙니다. 그 촬영하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연예가 중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영광. 우리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생방송에 또 이렇게 나와서 되게 떨리는데, 예, 반갑습니다. 최진혁입니다. 사실 생방송이라 네. 굉장히 떨리시죠? 네, 생방송으로 제가 데뷔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랑은 또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떤 걸로 데뷔하셨죠? 생방송? 그 서바이벌 스타 오디션이라는 그렇죠. 네. 야, 오래간만에 진짜 생방송 나오셨는데 네. 지금 KBS 드라마 저스티스 네. 주인공이신데 그 드라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요즘에 장르물이 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 드라마 저스티스는 그러니까 그 쓰레기들한테 똑바로 태경이라는 캐릭터가 동생이 억울하게 죽음으로써 이제 악마와 손을 잡고 예, 거의 직진만 하는 그런 남자의 캐릭터로 나와요. 그러다가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고 사건을 파헤치게 되는 재밌겠다. 예, 그런 드라마입니다. 네. 이야, 화면을 잠깐 저희가 봤는데도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이제 궁금한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제가 듣기에는 이제 캐릭터가 굉장히 끌려가지고 캐스팅에 흔쾌히 응했다고 그러는데 맡으신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세요? 처음에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뭐 저런 나쁜 놈이다 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동생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좀 그 악의 무리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돈과 명예에만 쫓아가게 되는 그런 타락한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실 수 있지만 되게 여유롭고 좀 약간 나쁜 남자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캐릭터고 일단